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며칠 전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을 비롯해 주요 인증서는 물론 카카오 택시, 카카오뱅크, 카카오 계정으로 통합된 포털 사이트 다음까지 먹통 사태가 빚어져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전반적인 카카오 서비스 먹통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현재는 주요 서비스들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카카오페이의 금융거래 기능과 메일 서비스의 주요 기능들까지 복구되며 대부분 정상화됐고 이용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데이터 손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 파트너들에 대한 피해 접수가 시작되면서 조만간 보상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먹통 사태로 인해 카카오가 사실상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반면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민간 서비스를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공적 서비스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갑론을 박이 벌어지면서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옆나라 일본에서는 카카오 사태를 두고 한국의 IT 서비스망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도 카카오 먹통에 일부 피해를 입었다면서 보상이 필요하다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의 디지털화 실체는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오히려 일본 정부가 더 욕을 먹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어난 카카오 먹통 사태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인들은 한국의 화재 하나로 일상이 멈췄다며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IT 후진국이라고 불렸던 일본은 안 그래도 한국에 자존심이 상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이때다 싶어 무지성적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에 올라온 카카오 먹통 사태에 관한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강도 높은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댓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자칭 디지털 강국이라고 선전했지만 역시나 부족하다. 카카오에 배상 책임을 물기 위해 각종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역시 소송 대국이다. 차라리 일본이 IT 선진국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다. 일본은 아날로그 문화라서 괜찮을 것 같다. 일본은 팩스에 의존적이라서 저런 문제는 일어날 리 없을 것 같다. 한국이 결제 시스템까지 과도하게 전자 시스템에 의존한 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다. 한국 사회는 캐시리스라고 하지만 진정한 힘은 일본의 아날로그와 현금이다. 보통은 리스크를 생각해 서버 설치를 분산시키거나 백업 체제를 채택하겠지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수익 중시로 집중 관리 체제를 깔고 있었을 것이다.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 여러 가지 무리하게 달려온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역시 자칭 IT 선진국이다. 한국은 과거에 일본의 현금 사용을 비웃고 팩시밀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후진국처럼 욕하더니 잘 됐다. IT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제일 약한 나라가 한국이다. 디지털 선진국,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더니 대응력이 부족하다. 일본이 나아 보인다. 편리한 시스템에 너무 의존한 한국의 책임이 크다. 배상 청구 등 사후 조치보다 역시 국민 감정이 우선시되는 나라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일로 인해 일본인들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의 일본 웹툰 서비스인 피코마도 서비스가 안 돼 일본인들이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코마는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 매출 1위를 기록하며 일본 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많은 일본인 유저들은 갑자기 피코마 서비스가 중단돼서 짜증났다. 오늘 연재되는 거 봐야 하는데 놓쳤다. 서비스가 정상화되기만을 하루 종일 기다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은 자체 개발한 메신저도 없는 상황에 한국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일본 전 국민이 이용 중인 메신저는 한국의 라인 메신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번 사태 카카오 대신에 대체 메신저로 네이버 라인의 사용자 수가 3배나 폭주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카카오톡 오류가 지난 주말 동안 지속되면서 대체 서비스를 찾는 사용자가 갑자기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에서 라인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본 사람들이 라인을 선호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일본 열도를 크게 뒤흔든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직후 당시 일본에서는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지만 폭증한 전화 연결 요청으로 인해 사람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전역의 전화망이 불통일 때 가능했던 통신수단은 인터넷뿐이었는데 애초에 위기에 대비해 만들어진 인터넷은 접속자 수가 몰려도 속도는 느려질 뿐
연결 자체는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이때 네이버는 발을 동동 굴리는 일본의 모습을 보게 됐고 대지진 3개월 후인 2011년 6월에 라인을 출시하게 됩니다. 라인은 가까운 가족과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과 이어준다는 카피라이팅으로 동일본 대지진으로 연락이 쉽지 않았던 일본인들의 마음을 저격했는데요. 여기에 일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귀여운 이모티콘과 무료 음성통화까지 더해지자 일본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현재 라인은 일본 SNS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을 다 따돌리고 명실상부 국민 메신저 왕자를 지키고 있는데 일본인들 사이에선 라인시테, 즉 라인에라고 인사를 나눌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 덕분에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을 서비스하는 신중호 라인 주식회사 공동대표가 작년에 일본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기업인에 등극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라인이 일본 기업이 만든 줄 알았는데 이번 일로 알고 보니 한국 것인 줄 알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 메신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토로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러한 메신저를 만들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렇게 한국의 IT 서비스를 비난하던 일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의 실체는 동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컴퓨터 외부 저장 장치인 플로피 디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 모두 사라져 이미 유물이 됐지만 일본 공공 영역에선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로피 디스크는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의 상징으로 이런 이유로 최근 고노다로 일본 디지털 담당 장관은 때려서라도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며 플로피 디스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직후 고노 장관은 현금 없는 결제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행정 절차를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디지털로 편리함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째 일본의 디지털 담당 장관의 주력 업무 계획이라고 밝히기엔 다소 뒤처진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른바 디지털 후진국인 일본은 또 하나의 타개책을 내놓았는데 이마저도 너무 뒤떨어진 것이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가 디지털 사회 실현을 목표로 발표한 대책은 2024년 가을까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마이너버카드와 의료보험증을 일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이너버카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기능을 합친 형태로 일본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고유의 번호를 부여한 신분증명서입니다. 한국은 출생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만 일본은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가 행정통합 등을 위해 2016년부터 마이너버카드 발급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올 초까지만 해도 발급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아직까지 일본의 각종 행정 업무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버카드 전환과 관련해 일본인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인데요. 개인정보가 남에게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리는 일본 국민들이 이를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반 종이에 출력된 방식인 기존 의료보험증이 아닌 마이너버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개인정보가 디지털상에 전산화돼 유출 및 악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SNS를 중심으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의 한 네티즌은 폐지할 건 보험증이 아닌 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마이너버카드라고 반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카드 분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예적금 계좌와 연계될 경우 정부가 개개인 정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는 국민들의 두려움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마이너버카드가 보급이 안 되고 있어 결국 일본은 돈을 주며 보급을 늘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말까지 마이너버카드를 구청에 신청해 카드를 만들고 이를 의료보험증, 통장과 연결하면 최대 2만엔, 우리 돈으로 약 19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최근에서야 발급률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도 4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요. 결국 일본은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회유책으로 힘겹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뒤처진 디지털화는 이제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 같은데요. 심지어 한국이 없었더라면 일본은 메신저로 소통조차 안 됐을 것이라는 암울한 상황마저 그려집니다. 이제 한국은 신경 끄고 본인들 먼저 잘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